잦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사실 좋진 않은데 이게 뭐 밥 뭐 이렇게 바쁜 아니, 또, 사람처럼 아니 또 각자 이게 또 각자의 또 영향이 네, 있다. 그렇죠. 오케이. 삶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그래도 또 한 번 또 이렇게 촬영 해놓으면 또 한동안 네. 또 우리가 아 뭐 한 번에 많이 찍나요? 아니요 우리 이제 몇 번 찍죠.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주에 또 봐야죠. 어 다음 주에 만나야지. 네, 그래서 오늘은 브랜디 코냑. 코냑. 네, 브랜디 코냑 요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찾으시는 네. 코냑. 보통 이제 손님들 저희도 이제 가게에 손님들이 오시면 뭐 헤네시 있어요. 그렇죠. 뭐 보통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헤네시인 것 같아요. 가장 네, 저희도 헤네시 가장 헤네시. 많이 헤네시 네, 많이 찾으시고 레미 마르틴. 레미 마르땡. 레미 마르땡. 네. 뭐 요런 거 찾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요런 독립병입 제품들. 요거는 바쉐. 라벨이 아주 멋있어요. 네, 요 한복 에디션인데 네. 바쉐 가브리엘슨. 뭐 유독 이 가게에 이런 여자 라벨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있죠? 뭐 그 막 독병들도 막 있었고 여기 몇 명이야? 하나, 질비에? 둘, 셋. 아 뭐 막 네. 유독 아 취급 안 하세요? 아니, 뭐 전혀 없으세요? 아 전혀는 아닌데 네.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다 있진 않다. 사실 저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중독입니다. 아 저걸 아, 이제 하나 사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를 사면 네. 하나를 이제 구비를 해놓으면 네네네. 이게 아 저는 안 그렇던데 저도 한두 개 그냥 샀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합시다. 아 예. 그래서 아씨 그래서 요거 우리 코냑은 일단은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손님들이. 꼬냑이랑 위스키랑 무슨 차이냐? 아하.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꼬냑 네. 같은 이제 어찌됐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뭐 다 비슷한 그냥 뭐 독한 술 것도 하고. 근데 또 꼬냑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데서도 좀 중후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싹 해서 뭐 킹스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마시고. 네, 꼬냑이 또 이제 꼬냑이랑 위스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원재료죠. 그렇죠, 그렇죠. 원재료가 가장 중요하죠. 네, 이제 가장 큰 차이. 그렇죠. 뭐 브랜디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꼬냑은 포도지만 포도. 뭐 깔바도스 같은 술은 그렇죠. 사과. 이제 뭐 사과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사과 껍질, 뭔가 과일 껍질로 하는 네, 뭐 배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뭐 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어쨌든 주 원료 그리고 이제 꼬냑 같은 경우는 그라빠였나 그라빠? 그라빠는 이제 찌꺼기. 찌꺼기, 그러니까, 찌꺼기. 찌꺼기. 이태리고요. 좀 아시네요, 뭐, 그라빠. 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케이. 꼬냑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꼬냑 지방? 네, 꼬냑 지방에서 이제 포도를 주 재료로. 알마냑 지방에서 나오면? 아르마냑. 알마냑. 네. 이제 지역 이름을 따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대전에서 이제 오투린을 만들듯이. 그렇죠, 그렇죠.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의 참이슬. 그렇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코냑은 보통 향을 즐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뭐 다 마셔보긴 그렇고 세 잔을 뭐 다 마셔보긴 그렇고 대표적으로 뭐 헤네시? 그렇죠. 뭐 사실 뭐 물론 가장 유명한 코냑들이긴 한데 뭐 물론 더 있지만 그래도 헤네시가 일단 헤네시를 한번 시음을 해보고 네. 예. 네. 한번 좀, 마셔볼까요? 네. 어우 뭐 계량 안 하시고 그냥 뭐 시원하게 따라주시네요. 아 예 그럼요. 평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네요. 아이씨 원래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술은 좀 넉넉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네. 한가위 같이 네 그래서 한복을 입고 오셨나봐요. 아 좋아요. 향이 좋아. 확실히 프루티한 향이 훨씬 이제 위스키 과실 같은 네, 진짜 위스키랑은 포도즙 같은 그런 향도 있습니다. 들큰해요 맛이. 진짜 달짝지근하고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끼리 먹으면 한 병 금방 마십니다. 뚝딱이죠 사실. 한 병 진짜 뚝딱 마실 수 있는 정도로 부드럽고 그쵸. 그냥 향도 좋고 뭐 거슬리는 거 없이 술술 넘어가는 그런 진짜 느낌? 달콤해서 전 사실 꼬냑이나 럼처럼 좀
달콤한 술들을 마지막에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잔으로 좀 디저트 같은 디저트처럼. 그래서 충분히 뭐 처음 드시는 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특히 NSC가 좀 단맛이 좀 강해요. 자, 근데 요거 이제 이런 브랜디 혼약 보면 요런 등급들이 이렇게 있죠, 있단 등급이. 말이에요. 예. VSOP도 있고, 네네, VSOP. XO도 있고, 네. XXO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네. 요거 뭐 아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이어가지고. 아, 예, 예. 아, 요거 이제 베리 V 스페셜 스페셜 S, S 올드 올드 그리고 페일 팔레 PALE 어 팔레 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팔고 싶다. 아, 특별하게 팔다. 어, 그러니까 그런 아, 느낌. 또 이제 한국이랑 굉장히 밀접한. 네. 그럼 XO는 뭐예요? XO는 이제 엑스트라 올드. 엑스트라 올드. 네. 그러면은 XO. 이게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숙성을 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숙성을 하는 기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 캐스크에다가 숙성을. 네. 어느 정도 숙성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VS 등급이 이제 VSOP보다 조금 낮은 거. 이제 한 2년 이상급 그런 네, 느낌이고 이제 VSOP가 이제 중간 등급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한 4년, 5년 뭐 요 정도 이제 라인이고 위에 이제 XO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아우. 뭐 요런 등급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등급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꽤 나죠. 그러니까 확실히 실제로 가격 차이도 많이 나죠. VSOP하고 XO는 디자인도 다르고 아 그렇죠. XO부터 이제 병이 어, 뭔가 이제 병이 네, 막 뭐 그렇잖아요. 멋있게 어, 멋있게 생기고 뭐 헤네시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등급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어, 뭐 사실은 뭐 XO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헤네시 리차드도 있고 아 어, 맞아요. 어, 리차드 뭐, 헤네시도 있고 네, 뭐 되게 네. 다양한 그런 등급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이런 혼약들도 굉장히 고가의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다. 네. 요것도 한번 우리 마셔볼까요? 네, 네. 바쉐. 바쉐 한번 마셔보죠. 제가 드릴게요. 이건 너무 커. 어우, 진짜. 대물이에요. 굵직하네. 굵직하죠? 대물. 아, 잔이 아주 동글동글한 게 귀엽네요. 자, 이건 바쉐입니다. 바쉐 얘는 스페셜 엑스트라 블렌드로 나왔는데 재밌죠 얘는 그 레이블이 멋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국적인 한복 에디션으로 네네네.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출시한 거죠? 네. 이 제품 같은 게, 아 향이 확실히 엄청 화사해요. 되게 꽃향도 많이 나고. 일단 이런 그 브랜디 혼약들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고 각 그 브랜드마다 정말 다양한 그런 향과 맛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한다. 엄청 좀 복합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까 헤네시는 좀 딱 직관적인 아, 맛있네. 과일의 단맛이라든지 잼 같은 맛있네. 요거는 확실히 복합적으로 좀 더 섬세하고 티 막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티 네. 근데 요즘에 마시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꼬냑 베이스로 네 칵테일도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칵테일이 굉장히 많고 여름에 뭐 좀 시원하게 아, 네. 시원하게 해서 마실 만한 그런 칵테일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어, 칵테일로 꼬냑 뭐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요? 사실 뭐 꼬냑 칵테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간단한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집에서나 가볍게 충분히 해서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칵테일로는 홀스넥이라는 홀스넥? 칵테일이 있어요. 말의 목이죠.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꼬냑 하이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꼬냑에 뭐 진저 에일이나 진저 비어를 타서
이제 사실 원래 이건 중요한 게 그 간씨가 중요해요. 레몬 껍질을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말 목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사실 그냥 퍼포먼스용이고 그냥 레몬 필은 짧게. 맛은 똑같다. 그렇죠. 뭐 크게 뭐. 저희도 가끔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적당히 해드린 말에 목이 잘렸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짧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은 뭐 한두 가지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얼음이 뭐 네. 어우 얼음 좋죠? 크고 굵직굵직하네요. 요게 이렇게 집에서 하실 때도 사실 이제 잔에 얼음을 넣고 이게 잔에는 다 잔을 상온 보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얼음을 이렇게 그쵸? 조금 돌려서 살짝 시원하게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좋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녹는 거를 조금 이제 빼주고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레미마틴 오케이 한번. 레미마틴 네 아까 또 그쵸 안 먹었으니까 좀 섭섭해할 수 있어서 누가 섭섭해 아니 레미마틴 오케이 아 좀 웃겼습니다 아, 네. 네 섭섭하면 안 되니까 저희는 항상 평등하게 오케이 그래서 1온스 아 1온스 하고 좀 더 넣을게요 아 1과 2분의 1온스 네 예 그냥 1.5온스라고 해주세요 아 네 아니 왜 더 말을 길게 또 아 저는 그게 편합니다 근데. 아 네. 1과 2분의 1 네, 옛날 사람이라 투투. 옛날 사람이라 반쪽 반쪽 아 저 진짜를 어우 바스푼도 좋은 거 사셨네 뭐 이렇게 탄산을 살살 좀 바스푼 뒤편으로 색깔 예쁘다 어 예 여기 지금 조금 잔 용량이 커서 한 요 정도만 채우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또 얼음도 살짝 들었다. 둥가둥가. 아, 오케이. 둥가둥가. 둥가둥가. 살짝 이제 애기 엉덩이 아니다. 응?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이제 레몬피를 좀 이제 길쭉하게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여건상 짧게 해가지고 요게 사실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 이렇게 싹 나오는 게 이게 잘 나오려나? 나오죠. 보이죠? 응? 차. 나도 해 이거 맨날. 맨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오케이. 넣어주면은 이제 홀스낵. 홀스낵. 네. 홀스낵. 한번 드셔보시죠. 홀스낵. 네. 자. 시원하게. 요즘 딱 날씨에. 네. 홀스낵. 네. 향도 좋고요. 어, 이 절반을. 야. 좋네. 좋아. 좋아. 피디님 한번 조금. 아, 다 먹었네. 아니. 아. 피디님이 또 하이볼 감별사. 아, 그쵸. 하감. 어디 맛있습니까? 고마워. 아, 일본 분이셔갖고. 어우, 좋네요.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 줄줄 들어간다. 아니, 계속 들어간다. 좋네요, 맛있네요. 이게 사실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시면 뭐 간편하게 뭐 사실 얼음은 이제 이런 건 뭐 저희는 업장에서 사서 쓰다 보니까 꼭 이렇게 뭐 그쵸. 긴 얼음 필요 없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편의점 가면은 돌얼음. 그 돌얼음 네. 되게 좋아요. 그거 진짜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뭐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얼린 얼음 뭐 틀. 그런 거 사용하죠. 얼음 틀도 있고요. 그쵸.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꼬냑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45ml 넣었는데 요건 이제 기호에 맞게끔 뭐 한 50ml, 60ml 넣으셔도 되고 한 30ml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술 맛이 살짝 안 난다 싶으면은 마지막에 한 5ml, 10ml를 다 만들고 마지막 위에 살짝 그쵸? 뿌려줘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예. 비율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아주 우리 저기 요거 말고 또 뭐 네. 다른 거 뭐 없을까요? 아, 요렇게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거. 깔끔하고 시원하고 뭔가 상큼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리키로 중에 오렌지 꼬냑. 오렌지 꼬냑? 네. 그랑마니에르라는 제품인데, 그거는 이제 술, 도수는 물론 똑같이 40도인데, 술 느낌이 훨씬 덜 나. 마침! 있다고요? 마침! 그랑마니에르가? 그랑마니에르가 있어요. 그랑이 있다고? 그랑이 있습니다. 어허. 예, 요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꼬냑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리큐르, 이제 오렌지 큐라소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오렌지 큐라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트리플 색, 뭐 코인트루. 코인트루도 있어요. 코인트루도 있다고? 그 왜 있는데 여기? 코인트루 있지. 코인트루가 있다고? 코인트루 있어요. 코인트루 그리고 이제 그랑마니에르까지. 사실 이 세 가지는 그 조주 기능상 그쵸.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오렌지 큐라소. 등급으로 따지면 혹은 뭐 가격대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얘가 조금 더 이제 비싸고 가장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이엔드급 맞습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그랑마니에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꼬냑의 오렌지 풍미가 가미됐다고 보시면 돼서 얘는 그냥 샷으로 드셔도 충분히 물론 단맛은 좀 있지만 충분히 그냥 드시기 좋고 사실 코인트루나 이제 트리플색 같은 경우는 그냥 샷으로 드시기보다는 이제 칵테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랑마니에르는 뭐 그냥 샷으로나 아니면 방금처럼 그렇게 홀스낵인데 조금 더 오렌지 사용해서. 풍미가 훨씬 이제 마시기 더 편한 그쵸. 그래서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한 잔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이제 소개팅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랑마니에르로 홀스낵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았다. 술 잘 못 드시는 여자분한테 딱 한 잔 해서 이제 제가 뭐 좀 리드 해드리겠습니다. 리드 오케이 딱 해가지고 네 딱 해서 사장님 저 그랑마니에르로 홀스네 한 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주문하시면 좀 꿀까? 그렇게 얘기하면 농담이고 저는 실제로 이 친구는 예전에 서울에서 혼자 살 때 그냥 한 병 집에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왜요? 집에 뭐 누가 자주 왔나요? 뭐 우리 일단은 맛을 한번 볼까요? 어쨌든 뭐 그랑마니에르 얘기했으니까 우리 그냥 한 잔 따라가지고 맛을 조금 보시죠. 이게 생각보다 도수가 높습니다. 40도. 네. 이게 술 맛은 전혀 안 나는데. 달콤한 느낌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오래간만에 먹어. 진짜 부담이 없어. 자, 술 마신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음료 이거 자체로도 그냥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다 탄산수만 타도 맛있죠.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0도인데도 술 맛이 전혀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 어떤 칵테일을 이걸로도 아까처럼 좀 시원하게 뭐 진저에를 타서 하이볼로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단맛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진저에일도 단맛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아니면 아예 그냥 탄산수로만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토닉워터나 이런 걸로 이제 하셔도 좋거든요. 뭐 기호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두목님이 오케이 해서 얘를 그냥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량을 다 해놓으셨네요. 예, 예. 45mm 이렇게 해놨습니다. 45. 네. 꾸덕해요. 예. 확실히 당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그쪽이 그게 있어요. 비율은 아까처럼 아까는 키로?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이제 바텐더 재량이죠, 사실. 얼마나 맛있는 비율을 적당히 잘 맞출 수 있느냐. 오케이. 킹받게 하시네요. 네. 저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레몬을? 네. 레몬을 거의 찢듯이. 아, 그럼요.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확실히 그 아까 꼬냑 하이볼 먹을 때랑 그냥 술 맛은 진짜 거의 무알콜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술 맛이 안 난다. 그냥 진짜 그냥 가볍게
이거는 그냥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냥 음료. 진짜 그냥 그런 탄산 음료 마시는. 그냥 마시는 거. 그런 느낌. 근데 또 오렌지 맛이 뒤에 쫙 은은하게 나고. 오렌지 필을 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오렌지 필로 해도 좋겠네. 얘를 오렌지 필로 했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잡게 됩니다. 피디님 이거 한번 조금 우리 하감. 아, 하메. 하메. 어때요? 맛있나요? 괜찮나요? 이게 사실상 도수는 아까 꼬냑이랑 똑같거든요. 괜찮네. 근데도, 네, 근데도 특히 요거는 제 여성분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술 잘 못 하시는 분들. 근데 그렇다고 얘가 도수가 낮지 않거든요. 네. 이게 큰일 나요. 이게 이거를 먹이는 남자를 만나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큰일 난다. 이거 말고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요거 외에 다른 사이드로 그랑마니에르를 이용한 사이드로 사이드카라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아니, 사이드로 사이드카. 사실은 아까 카니 씨까지 나이 났어. 아니 언제 이렇게? 아이, 나뭇잎이 푸릇푸릇하게. 지금 사이드카는 사실 정해져 있었고요. 네, 신록이 푸르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카를 한번 하자. 사이드카 맛있거든요. 아, 사이드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그냥 저는 바에 가면은 사이드카로 일단 한 잔 먹으면서 다음 뭐 먹지를 이제 고민하는. 그 우리가 그 일본에서 이자카야 가면 토리아이즈 나마비루 해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안주를 뭐 먹을까를 고민하듯이. 네네네. 사이드카를 주문해놓고. 그쵸. 아, 내가 저기 스캔을 하시는구나. 오케이. 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이드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이드카. 뭐 레시피는 어떻게 되죠? 레시피는 이제 꼬냑과 이제 뭐 코인투루나 그랑마니에르를 사용하셔도 좋고. 네. 따로 사용하셔도 좋고 같이 사용하셔도 좋고. 아, 블렌드로? 네.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거기에 이제 레몬즙. 어허. 이렇게 재료는 그렇게 어렵진 한번 않습니다.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실까요? 예. 공교롭게도. 네. 레몬즙을 제가 책즙이 돼 있네요. 레몬 책즙을. 어허. 제가 오늘 하고 싶더라고. 아, 오늘 요만큼을 딱 요만큼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레몬 책즙을. 네. 어허. 네. 이게 또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그러면은 꼬냑을 한번 헤네시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또 하이볼은 레이 마틴으로 했으니까. 네네네네. 또 이번에는 공정하게. 네, 그렇죠. 아유, 여기 막 쉐이커도 있고. 아유, 뭐 이거를 많이 안 쓰셨는지. 아, 그걸 잘 안 쓰고 제가 다른 걸 써가지고. 아, 그래요? 따로 쓰시는 게 있나요? 요걸 씁니다 제가. 요걸 좀 많이. 아, 까만색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요걸 좀 주로 써가지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까만색 찍어 없나? 까만색 찍어 없어요. 깜지는 없어요. 깜지는. 오케이. 요거는 이제 꼬냑을 45ml 넣습니다. 네, 1과 2분의 1 온스. 네, 1.5온스죠. 네. 빡빡하게 하시네요. 네. 이렇게 넣고. 드라이 쉐이킹 하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랑마니에르를. 네. 저는 15ml 넣겠습니다. 15? 예. 한 10ml에서 15ml 정도 이제 많이들 넣으시는데. 네네. 그거 이제 기호에 맞게끔. 그리고 찔릴 뻔했어요. 아, 예, 죄송해요. 눈 조심해야지. 이게 레몬즙을 또 짜놓으면은 조금 이제 섞어줘야 돼요. 살짝. 예. 그래서 레몬즙도 저는 15ml 넣겠습니다. 15. 네. 꼬냑 베이스 45ml. 네. 그 다음에 그랑마니에르 15ml. 그 다음에 레몬 즙 15ml. 이렇게. 네, 지금 그렇게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네. 네. 집게가. 어우, 닭발 집게. 오케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네. 자꾸 마이크를 치네.
살짝만 또 얼음이 좀 단단하면은 조금 더 이제 할 텐데 얼음이 좀 무릅니다 저희 예. 제빙기 얼음이 좀 물러서 네 이렇게 사이드카 딱 이제 양을 정확하게 이 처음 해보지만 여기 딱 용량을 딱 아까 파악을 했거든요 딱 이렇게 많이 흘리시는데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원래 필요해요 아 이게 또 퍼포먼스인가 아 그래야 이제 아이고 씨 그래야 이제 향이 쫙 올라오고 어허. 여기서 이제 오렌지 네. 껍질로 향 싹 그렇죠. 한번 입혀주고 네. 네. 이렇게 좀 해주고 뭐 이런 데도 이제 싹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아 그, 그런 또 그런 느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잡아주고 혹시 쓰러질 수 있으니까 살짝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 터치 네. 마지막 터치까지 살짝 그냥 이렇게 해서 닦는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렇죠 느낌 이렇게 한번 제가 그러면은 네, 사이드카를 한 잔을 네. 아 마시기가 아주 좀 어떤가요? 맛있다 맛있다 저도 한번 사이드카 제가 만든 사이드카 오랜만에 먹어요 어 맛있네 네. 어떠세요? 오마이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싹 상큼하면서 오렌지 풍미도 싹 올라오고 그 꼬냑의 이제 독한 맛이 좀 살짝 가려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 약간 그 탄닌감 드라이한 아, 그런 느낌들도 같이 뒤에 따라오면서 네. 아 되게 이게 또 도수도 안 낮아서 충분히 또 그리고 진짜 그 오렌지 풍미 아, 네. 오렌지 고개. 풍미가 진짜 되게 좋네요 뭔가 기분 나쁜 그런 오렌지 느낌이 아니라 딱 오렌지의 향과 맛이 또 아 좋네요 예쁘네요 예쁘기도 예쁘고 아, 예. 사이드카 좋습니다 피디님 요거 한번 감별 피디님 오늘 취하실 것 같은데요 네, 상큼하게 이런 것도 또 이게 약간 저랑 저 같은 스타일하고 네. 또 이런 사이드카가 아 그래요? 굉장히 또 잘 어울 그 사이드카가 이제 오토바이 옆에 있는 그 사이드카잖아요 왠지 거기 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옛날에 저팔계가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옆에 서우정이 사이드카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은 뭐 꼬냑이랑 그 다음에 네. 그 꼬냑 베이스로 된 칵테일 이를 네.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집에서 만들기도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단 네네. 말이에요 사이드카 같은 경우도 이런 레몬즙을 뭐 물론 생과일을 착즙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이렇게 착즙이 그렇죠? 돼 있는 제품들이 또 동그랗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네, 레몬 모양으로 생긴 거 네. 뭐 쭉쭉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편한 데다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상업 용도로 이제 네네.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뭐 잔도 뭐 이런 거 쓰고 불떼기도 막 해놓고 뭐 강의 씨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집에서 즐기는데 뭐 굳이 필요하진 않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간단하게 집에서도 충분히 한번 뭐 추라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쵸? 집에서 이렇게 싹 해서 딱 주면은 이제 또, 네, 또 좋은 밤 보낼 수 있는 콧물이 나서 네, 해서 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고 오늘 이렇게 칵테일을 또 한 거는 굉장히 또 그쵸?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 예전에 우리 저기 홍남 씨와 홍남이 형님 오셨을 때 불바디어를 한번 네. 마셨었고 네. 하이볼은 그때 우리가 종종 특집을 좀 했었었고 그쵸, 그쵸.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약 베이스로 된 거는 네, 또 처음이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이제 물론 위스키만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그쵸,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으셔요 그러니까 그 요런 혼약이나 요런 쪽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네, 혼약 뭐 럼도 그렇고 그쵸 네, 그런 것들 오늘 또 상큼하게 한번 요런 것도 집에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재미있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구매 같은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재료도 사실은 뭐 오렌지나 네. 뭐 레몬 이런 거야 뭐 그냥 뭐 홈플러스 이마트 그런 데 가면 가도 다
이마트 홈플러스만 가도 다 구할 수 있는 재료죠. 다 지금 저희가 쓴 오늘 그쵸? 그런 것들 다 구할 수 있는 재료. 심지어 네. 이런 잔도 거기 이마트 무슨 그 네. 자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데 네. 가면 다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 다이소만 가도 있어요. 이런 잔들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헤네시. 그 다음에 뭐 그랑마니에르 다 팔죠. 네.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얼음 집에 있지.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 이런 쉐이커? 쉐이커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물론 뭐 이제 뭐 좀 멋들어지는 쉐이커는 없을 순 있지만 그래도 이제 썩는 거에는 네 사실 그 꼭 쉐이커가 아니어도 그죠? 그냥 집에 뭐 보온병 같은 거나 사실은 뭐 섞어도 돼. 사실은 네. 스터를 해도 사실은 네네. 무관하긴 한 거거든요. 사실은 섞는 게 이제 용도다 보니까 그렇죠. 뭐 꼭 쉐이커나 직어 이런 거를 막 꼭 구비하지 않으셔도 집에 있는 소주잔으로 계량해도 되고 그쵸. 네, 충분히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누구나 그쵸. 즐길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재밌는 네. 제품으로 우리가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술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